고추가 잘 되는 게 이 시가 일정 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흠 없이 크고 고추잎이 이렇게 돌아간 게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돌아간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추 끝이 이렇게 뭉뚱뭉뚱하게 굵은 게 나와요. 굵은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추가 정상적으로 잘 달려가요. 예. 예, 고추 끝이 여기 끝이 굵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이 가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식값이 높다는 거죠. 비료량 이식값이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와서 보면 장에 있다 소리 안 하거든요. 끝이 요금 여기 열어도 끝이 다 굵어지잖아요. 길이는 길이도 굵어지고. 그러면 이거 이중에 그 저기를 이중에 의해서 열 적게 받는 것도 있고 이식값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식값이 여기에 이식값이 약 그 1.9에 해당하는 이식값 때문에 계속 열어 나간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요 비닐을 조금 더 내리 가지고 그 어둡게 좀 더 좋아요. 비닐을 저거를 이중 비닐을 더 내리놔야 돼. 그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 내리니까요. 아 비닐이 내리면 온도 더 안 내리 더 올라가던가요? 아 그 차가운 건 좀 차가운 방을 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하우스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 고추 열은 걸 보면 비료량이 맞으면 이렇게 차름차름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한 마디만 빠지고 여기 또 열어 있거든요. 비료 값이 맞아야 꽃이 계속 열어요. 비료 값이 떨어지면 중간에 가서 멈춰버리고, 이렇게 꼬부러져요. 꼬부러지는 거. 그리고 요거 중간에 하면 고추가, 이식값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이식값 떨어지니까, 이렇게, 끝마름이 생겨요. 근데 요게 칼슘 결핍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토양 분석에 칼슘 많이 없던가요? 칼슘. 아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 예, 수분 50에 이시가 1.8 나오지 않습니까? 저쪽은 수분이 지금? 거기는 비료량이 안 맞아요, 밸런스가. 비료가 안 맞아요. 그쪽에 전체가 땅의 비료가 균형이 안 맞아요. 두둥해가지고 한 풀을 준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식값이 좋고 계속 열매가 연다. 그리고 고추가, 여기에서 비료가 부족하면 마디가 늘어져요. 비료가 부족하면 마디가 늘어지고 비료가 적정하면 마디가 좁아지거든요. 이식값이 낮으면 마디가 길어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마디가 길게 쭉쭉 컸거든요. 그러면 이 고추모가 너무 젊은 걸 심어도 마디가 길어요. 고추 모종이 조금 늙은 걸 심으면 마디가 좀 작게 나와요. 그래서 나이를 들여가지고 방아딸이 버려가지고 심거든요. 예, 치가 너무 커가지고 애초에 심을 때 방아딸이 밑에를 예 세 개 정도를 안 땄어요. 예, 치가 너무 커가지고 예. 키가 컸단 말은, 이식값이 낮으면 무조건 이거 마디가 늘어져요. 이 고추의 단점이 뭐냐면, 마디가 길거든요. 마디가 긴 거는 비료를 적게 해줘서 그래요. 심을 때 기비량이 적어서 그래요. 비료량이 적어서 마디가 늘어다. 예. 예. 몇 마디 안 올라가면 뭐, 51m 올라가 버려요. 마디 수는 지금 몇 개 안 되거든, 이게. 한 마디, 여기 보면,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8마디, 9마디, 10마디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10마디에 그 1m 50까지 커버렸어요. 마디 수고 이게 두 배로 늘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료를 이식값이 적정량을 맞추고 나면 마디가 절대 길어지지 않아요. 꽃이만 소복소복 달려야 되는데 이걸 내리놓으면 이 양이 많이 달린 게 맞거든요. 이게 내리놓으면 키를 줄이면 근데 키를 늘어뜨려버리면 양이 적거든요. 그 하우스에서 키를 키워버리면 생산이 감소해버려요. 공간이 적다는 거죠. 키를 줄여야 된다. 키를 줄이려고 하면 이식값 맞춰라. 그 비료를 적게 해줘서 키가 컸다. 심을 때 비료가 적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비료값 좋아, 비료 이식값이 맞으나, 잎이 둥글면, 둥글고 크면 비료가 적다. 잎이 둥글고 크면. 그래서 이 밭에서는, 비료 적어서 키가 컸다. 그래서 비료를 더 줘라. 이제 이해되죠? 어제 세 군데 해가지고. 예. 반포씩, 한 군데 반포씩 줬다고. 요거 몇 평이죠? 100평. 100평에 반포에 10kg에? 네, 10kg. 100평에 10kg? 예, 괜찮습니다. 10kg 준다고 해서 이식값 낮은 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 큰 물이. 수분은 어때요? 그것도 수분이 많아요. 많아요? 예. 어제 줬으니까 많겠지? 예, 그렇죠. 수분이 지금은 비가 오고, 오늘 2024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수분이 있거나 물을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예.
그, 이 안에 수분이 이렇게 축축하면 많이 안 줘도 돼.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거 10%께 청태약금 인산이 많다 소리고. 어디 가서? 예, 그리고 요 고추 꼭지가 빠진 게 많거든요. 그럼 요거는 낙과를 많이 했다 소리예요. 고추가 많이 떨어졌다. 예, 그렇게 보고, 예, 이런 끝마름이 많거든요. 그 비료가 부족한 거예요. 비료가 부족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끝마름이잖아요. 끝마름. 시들음. 앞에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야 하우스 입구에. 그럼 여기 더 많이 시들어요. 그 안에는 좀 덜해요. 요 입구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고추가 시들은 게 나오는 게 요런 것들 끝마름이거든요. 이 돋보기 현상단이 그럼 칼슘 결핍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들음. 그 비료가 부족해서 시들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면 시들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 마른다고 해서 칼슘 결핍이면 칼슘이 칠 필요 없어요. 비료 더 줘야지. 처음부터 밑비료가 많아야 이게 발색 안 합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황금을 옮고 잘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고추가 달린 것들이 무게가 더 나간다. 그리고 연매식이 골드그린 골드 칼라 써주고 요소비로 계속 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